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시륨 분갈이하고 가지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언박싱한 안시륨이 뿌리가 커져서 분갈이를 해보려고 해요. 새로운 화분에 딱 맞네요. 하얀색 화분이 잘 어울리죠? 배양토를 넣고 분갈이를 했어요. 저희 집 관역식물은 몬스테라랑 전부 초록색이 많이 있었는데 붉은색 계통에 안시륨이 들어오고부터 밝아졌어요. 흙을 꾹꾹 눌러줍니다. 오키티비 구독,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시륨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시륨에는 흰색, 분홍색, 빨간색이 있답니다. 저는 빨간색을 좋아해서 빨간색인 안시륨을 데려왔답니다. 안시륨은 햇볕이나 추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물 주는 시기는 매일 주는 것이 아니라 흙이 말랐다 했을 때 그때 주세요. 흙 표면이 촉촉할 정도로 물을 주세요. 실내 온도는 15도를 유지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실 때 실내에 키우면 공기 청정제로서 너무 좋답니다. 지금 딱 키우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식물이네요. 공기 청정 식물로 최고죠. 안시륨은 공기 정화 식물이라서 실내에서 키우면 좋답니다. 실내에 가져와서 가지치기를 할 거예요. 안시륨이 지금 너무 풍성해서 조금 가지치기를 하려고 해요. 잘라주는 이유는 밑에 자라는 꽃이랑 잎이 더 잘 자라기 위해서 위에 큰 부분들을 잘라주고 잎이 가리는 부분을 잘라준답니다. 자른 잎은 꽃병에다 물을 넣고 장식도 해준답니다. 안시륨을 잘라서 꽃병에 넣고 잎사귀도 같이 장식해주면 다른 꽃들보다 안시륨은 오래 간답니다. 어떤 꽃이 잘 어울릴까 한번 같이 골라볼까요? 저는 이 아이로 선택했어요. 한번 잘라볼게요. 빨갛게 물들어간 것도 있고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대비되게 빨간색으로 된 안시륨도 골라볼게요.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높이 핀 안시륨을 골라봤어요. 색깔이 선명하고 정말 이쁘죠? 물병의 가운데에 높이를 보고 높게 꽂아주세요. 이렇게 빨간색과 물 들어가는 색깔이 같이 들어가니까 조화롭네요. 꽃 잎과 숫자가 홀수인 것이 좋아요. 그리고 삼각형 구도가 가장 밸런스가 좋답니다. 이렇게 가지치기한 안시륨도 이쁘죠? 한번 볼까요? 오늘은 안시륨 분갈이 가지치기를
해봤어요. 저희 집 화이트 인테리어하고 잘 어울리죠? 영상 좋으셨다면 오키TV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